아, 일단 뭐, 제 성장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경남 밀양에서 1남3녀 셋째로 태어나서요, 어릴 때 시골에서 산과 강에서 수렵 채취 오래로, 체력을 단련했고, 공부도 잘해서, 밀양에서 부산으로 유학을 가서, 또 공부를 해서 서울로 좋은 대학교로 들어가서, 어디 집에 플래카드까지 하나 걸리고, 그것도 체육특기생이 아니라 경영학과 나왔고요. 네. 그래서 카투사를 제대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CPA 시험을 준비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KBS 탤런트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탤런트가 돼서 주말 연속 주인공 되는 바람에 밀양이 또 플래카드 다섯 개나 걸렸어요. 부모님이 늘 자랑스러워하시고 밀양에서는 제가 굉장히 유명인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부모님하고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저도 물론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부모님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냥 아들이 일반인이었으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지금 밀양에서 또 꾸지뽕이라고 꾸지뽕이라고 농장을 크게 하세요. 아버지가 대체역 연구가시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많이 와요. 열매. 손님들이 오는 손님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 집 아들이 이상인인데 이상인은 왜 장가를 안 가냐. 아버지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것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신종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또 우리 어머니도 이제 나중에 답답하신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유, 네 아들 낳아서 손주 보는 것보다 내가 네 동생 낳아주는 게 빠르시겠다고. 그래서 한 5, 6년 전인가 제가 밀양을 시골을 내려갔는데 저희 동네보다 훨씬 꼴짜리기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꼴짜기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참한 여인분이 인사를 하면서 나와요. 베트남 부인이시더라고요. 그분은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베트남에 있는 동생 사진을 앨범을 갖고 왔고 아버지가 나한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외국분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한 6년 전부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조금 슬슬 생각을 좀 하시는구나 했는데 3년 전에 설날 때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저 얼굴을 인사를 드렸더니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안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안하신 거예요. 저보고 서울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가라고 그런 이유로 밀양 집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올라가다가 어머니가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쫓아내시고 나서 식사도 안 하시고 눈물을 보시면서 방에 계시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말 눈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결혼이라는 게 사람 마음 먹는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추석, 설 한 번도 못 뵀어요? 네, 집에서 혼자 조촐한 상 차리고 제가 혼자 차례 지내고 어머! 이제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저보다 부모님은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저번에 한 번은 TV에서 꾸지뽕을 촬영하는 핑계로 PD가 저랑 아버지를 화해시키려고 갔다가 PD까지 쫓겨나고 아버지가 아시고 와서 안 보시겠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이게 지금 보통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하네.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맘처럼 되지 않는데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일단 서둘러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맞느냐. 질문이군요. 이미 하나, 둘, 셋! A각 끊어놔요. 많고요. 네. 7대4로 서둘러야 한다가 좀 더 많습니다.